이걸 따대야죠. 이게 예. 아, 또 정상. 아, 예, 얘는 해칼도 전혀 없고 아주 이쁘네요. 안녕하세요. 산성유산 소독끝장 침투유황입니다. 낙과 문제 산성유산이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5,000평 기준 50만원으로 낙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성유산 4번 시비로 완벽 해결. 해칼병이 문제라면 소독끝장을 추천드리고, 해충으로 문제가 있으시면 침투유황이 도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옥천 복숭아 농가 피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7월 28일에 나온 거고요. 복숭아 피해 입은 곳이 모두 190곳. 굉장히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었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옥천에서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5배 이상 피해가 더 늘었다고. 아유,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피해가 좀 많았던 지역은 여기 이원면이라고 그러는데, 이따 소개시켜드릴 농가가 이제 저희 걸 사용하신 곳이 이원면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 한번 영상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원면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하면은, 뭐 질병 피해도 뭐 다 있었지만, 낙과 피해. 낙과 피해가 너무 심하고, 뭐 비 많이 왔으니까 당연히 병충해도 심했겠죠. 근데 요 낙과하고 병충해까지 어떻게 저희 걸 써서 개선이 잘 되셨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낙과라는 것이 지난해보다 한 20-30%가 네. 없는 거예요. 그전에 이거 딸때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그냥 좀 거의 깔리다시피 했어요. 지금. 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열과가 100이었다 치면은 지금은 한 20 정도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한 80% 정도는 줄었다는 말씀이신 그래요, 거네. 그래요. 아, 예. 그래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거기도 한 올해 제일 많이 땄어요. 거기도. 그냥 다마도 더 크고 다마도. 맛도 좋죠, 사장님. 아, 맛도 괜찮아요, 맛도. 올해 같은 장마에 맛이 좋다라면은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저 왜 그 육미라는 거 우리 전부 오셨을 때 그 복숭아 할 때는 28,000, 29,000원씩 막 받은 애들.